방배경찰서와 백석상담센터가 가정폭력 재발 방지를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가정폭력 가해자를 대상으로 한 상담 연계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로 한 건데요. 피해자 보호와 지원 위주의 정책에서 가해자 교정으로 가정폭력 예방 대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했다는 점이 눈길을 끕니다. 박주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함영욱 방배경찰서장과 손철우 백석상담센터 소장이 나란히 섰습니다. 가정폭력 가해자 상담 연계 프로그램 운영에 힘을 모으기로 한 겁니다. 양 기관은 그동안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이 다각적으로 이뤄져 온 반면 가해자 교정 치료에는 한계가 있다는 데 공감하고 근본적인 가정폭력 원인을 해결하기 위해 손을 맞잡았습니다. 근본적으로 실질적으로 피해자 보호를 위한 방법이 더 없을까라고 생각한 게 가해자에 대한 교정 치료를 통해 가지고 가해자 보호뿐만 아니라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피해자까지도 보호하고 피해자를 지원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다는 생각에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협약에 따라 방배경찰서는 가정폭력 사건 심사를 거쳐 상담받을 가해자를 선정하고 백석상담센터에 상담을 의뢰하는 절차를 밟습니다. 이어 백석상담센터는 가정폭력이 재발하지 않도록 가해자에게 맞춤형 심리 상담을 제공하는 게 이번 프로그램의 핵심입니다. 최소 5회기에서 연장해서 한 8회기, 10회기까지 저희가 무료로 상담을 제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떻게 하면 이 상담자와 이 폭력, 가정폭력 가해자 어떻게 하면 가장 좋은 매치를 할 수 있는가 그 고민을 저희가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날 위촉된 가정폭력 가해자 상담치료 전문 상담사는 모두 12명. 상담을 통해 가해자의 성장 과정과 삶을 들여다보고 내면의 어려움을 짚어냄으로써 상담 대상이 한 명의 인격체로서 회복하는 데 중점을 둘 계획입니다. 그들은 성장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자신을 표현하거나 감정을 조절하거나 그리고 자신의 어떤 가치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이고 건강한 어떤 피드백을 받아본 적이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으로서 건강하게 기능할 수 있도록 회복하는 데 주력하고자 합니다. 방배경찰서에 따르면 가정폭력 가해자 상담 연계를 위한 민경 간 업무 협약은 서울시내 경찰서 중 이번이 처음. 양 기관의 유기적인 협력이 가정폭력 재발 방지에 효과를 보일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HCN 뉴스 박주현입니다.